Glad to have you back. Some of you have returned from your holidays. Some of you are visiting us. Thank you for coming to join us this evening. The first thought coming to my mind while I was reading the passage of meditation on this morning was the wisdom.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를 누르고 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12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회심한 뒤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의 장들에서는 기독교 박해와 사도들의 투옥 등을 포함한 이 기적이 가져온 결과들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이후의 장들에 나열된 일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일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모임에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예배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인들은 적절한 교회 행정화에서 일종의 조직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질서 있고 평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과 행정의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게 된 셈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언어와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교회는 경험이 부족한 사도들로 하여금 증가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늘어가는 불필요한 논쟁들과 소비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주된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교회 조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집사 직분의 형성에 대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야로슬라프 펠리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일곱 집사들의 선택은 이전까지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특정 의무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주교, 장로, 집사라는 전통적 삼중 구조의 직분을 제정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 직분들은 점진적으로는 주교, 장로의 부집사와 같은 다양한 직분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러나 펠리카는 2세기 말이나 3세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집사의 직분과 관련되게 해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세기 후 정착된 이러한 해석 패턴은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시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몇 비판적인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사람들을 집사 또는 심지어 집사의 원형으로도 조차 간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들을 일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 일곱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지는 집사 직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필요를 감당할 단기간의 사역을 위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이 구절들이 집사의 직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B. 레컴은 이 일곱 사람의 사역을 짧은 기간에 특별한 임무였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스탠리 D. 투센트는 그 일곱 사람을 집사들이나 장로였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들을 다만 특정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된 임시 사역자들로 보았습니다. 두째로 이 구절은 교회에서 생겨난 하나의 특별한 사역의 기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데럴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구절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 안에서 뽑힌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에서 생겨난 불만사항을 듣고 문제를 파악하고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서 또 그 다음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의 관심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필요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위해 공동체에는 때때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교회 성도 수가 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에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필요가 생겨지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경우는 현재 맡고 있는 집사의 직분과 대조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은 특별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와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들은 집사를 어떻게 선출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전에는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성장하는 회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곱 명이 선출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그들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과 과부들을 돕는 일들은 아마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집사들에 의하여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일곱인 중 두 명이었던 스테반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스테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고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스테반은 결국 사내들인 앞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자신의 견해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은 공회에 끌려간 스테반의 놀라운 설교 말씀,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한 것과 현재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연결시켰던 스테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스테반은 사울이 보는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에서는 스테반이 죽음을 당하고 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끝으로 땅으로 흩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기적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큰 영향을 끼치던 빌립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사람이 초대교회에 생겨난 필요들에 대해 반응하기 위한 특별한 팀을 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게 화려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이 최초의 집사였을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집사를 가리키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 즉 디아코니아에 전념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 디아코니아가 쓰였지만 사도들은 공식적으로 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6장 2절에서 이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항들은 교회 조직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회는 교회 내에 교인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 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궁핍한 과부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분배하는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들의 주된 소명에 집중해야 하며 교회는 다른 사역들을 맡음으로써 목회자들로 하여금 소명에 주된 소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주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그 교회 조직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수의 증가는 사역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두 사도의 지도 아래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증가된 사역들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모임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드려 함께 모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들의 소유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4장 32절에서 37절에서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 땅과 집을 포함한 재산을 판 사람들 그리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두매
또 35절에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사도들은 과부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감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을 분배함에 있어서 편견이 있다고 말하는 불평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었을 때, 교회가 작았을 때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큰일이 이제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숫자가 늘면서 그 교회 성도를 다 돌아보고 또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세계적인 모습이 갖춰져야 함을 필요를 느낍니다. 둘째, 성도 수의 증가와 사역의 증가는 잠재적인 갈등과 불협화음 또한 가중시켰습니다. 2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교회 안에 히브리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 사이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 유대 기독교인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기독교인 사이에서 자신들의 과부들의 처우에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집단 정체성, 편먹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렸고 다른 그룹은 히브리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단 정체성은 교회를 갈라놓았습니다. 집단 정체성은 직업, 인종, 민족 또는 친숙함에 따라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먹기는 모든 교회들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편을 먹고 나누는 행위들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고 다른 그룹은 히브리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이렇게 그룹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편을 먹고 나누는 행위들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 미니스트리 그룹이 있습니다. 사역의 그룹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 YF 그룹 청년부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또 이렇게 청년들의 그룹으로 그렇게 그룹의 한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이고
그룹임을 또 우리가 다 같은 한 몸을 섬기고 있는 한 지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교회 사역에서 항상 선한 의지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부와 구제가 과부들에게 베풀어졌지만 그곳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러한 도움을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불평과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면 중단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아마 아람어인 세머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히브리인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히브리계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약간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계 유대인들과 헬라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하신 아름다운 연합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들의 문화적이나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서 그 차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라킨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생지와 언어 때문에 헬라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노멀 라겔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런 우월의식이 자기들을 차별하는 근거라고 여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혹은 헬라파 과부들이 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스탠리 투센은 말하였습니다. 유대인 세계에서는 그리스계 유대인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사이에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긴장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갈등은 아마도 부적절한 식량 분배 시스템만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인식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도 갈등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곱 사람은 단순히
식량 분배 배급, 단순한 식량 분배 배급이 아닌 이러한 편견과 그 루머들을 다루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과 루머들이 해소가 되고 잦아지면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갈등과 균열을 막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할 만큼 큰 일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잠재적 갈등의 증가는 곧 이러한 갈등을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적 갈등은 외적 갈등과 함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맹 공격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서도 이에 관해 기술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여호와를 위하여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분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위해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옮기고 계속 옮겨가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이라는 가장 완벽한 설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노와 화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도들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그리스도 군사들의 군대는 믿음의 소대 안에서 그 소대를 이끄는 목회자로부터 모든 병사들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역을 해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감독할 7명을 선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왜 그렇게 높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된 역할은 식량 배급뿐만이 아니라 편견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갈등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사람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름들이 모두 히브리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며 특히 이 일곱 사람 중 한 사람인 안디옥의 니골라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이름들이 곧 일곱 사람 모두가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헬라 유대인인지를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So there is no certainty that these Greek names mean that the seven were Hellenistic Jews from somewhere other than Palestine. It is possible that they grew up there. The apostles and the disciples were no doubt. 넷째,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들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위엄 있고 승리하는 권위를 가진 참 교회는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뉘거나 분열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깃발 아래 보인 하나의 강력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 군대는 반드시 효율적이고 잘 정돈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군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집단이 신중하게 준비되고 결정되어진 패턴을 따라 조직화될 때까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서 제동장치나 제약거리가 없는 거대하고 무질서한 인간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도 수많은 생각과 기도로 조직되어져야 합니다. In order to have a proper church structure and its administration, 교회 조직과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 헌법과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관리된 조직의 한 부분이며 무엇보다 잘 관리된 조직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헌법과 조례는 많은 것들을 어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구절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설명되어진 이 특별한 사역에 대한 사역자들의 자격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서에서 교회 사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할을 위해 그들을 임명하고 안수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It tells us about how to officially appoint the chosen men for their ministry. 이 구절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사역에 정식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들 앞에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사도들이 이 일곱 명에게 안수한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 안수의 행위는 일종의 종신직에 대한 임직 행위였나 아니면 특정한 단기 임무에 대한 임명이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임직식에서의 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손을 얹는 행위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 구절들은 치유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안수에 대한 또 다른 사례들은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는 것과 사도행전 8장 17절과 19절, 19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문 말씀과 같이 안수함으로 축복과 함께 책임과 직책을 전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곱 사람들에게 종신 사역자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중의 선택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일곱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흥미로운 유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아멘.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뒤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경험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분명히 임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는 교회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나 사역을 위임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도행전 6절의 위임 역시 같은 것이며 그렇게 이 일곱 명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한 안수의 행위 역시 종신직에 대한 안수식이 아니라 이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역을 부여하며 축복하는 의미로 안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일곱 명의 임명이 자신들 스스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자격과 인격을 인정하였기에 교회가 그들을 구별하여 사도들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그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열정이나 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명이 될 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일을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루스 앤 니다스 그릭 렉시콘에 따르면 정직하다는 평판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 즉 좋게 말하거나 좋다고 인정하는 것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이라고 번역하였고 표준새 번역에서는 신망 있고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주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들은 교회 안팎에서 선한 증거와 평판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밖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선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And I retranslated interestingly. Moreover, he must be well thought of by outsiders. Well thought of by outsiders.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중에
도전들과 기회에 직면하곤 합니다. 사역팀을 구성할 때 기본 요소들이 사도들이 7명을 선택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던 방식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먼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높은 수준의 사역적 투명성이란 원활한 관리와 행정 그리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은 이러한 원망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회중에게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이러한 일에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회중들이 뽑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에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될 사역자들을 선택하는 데 직접 참여하였고 그들이 뽑은 일곱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기는 참 어렵게 됩니다. 사도들이 일곱 사람들로 이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두 번째 방법은 공개적으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일곱 사람이 그들의 임무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위임하고 축복하는 행태였을 것입니다. 모두의 앞에서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으로 사도의 권위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일곱 사람은 사도들을 대신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축소시키려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와중에 우리 일곱 다루는 사람들 다루는 적격자로 우리 일곱인들을 뽑았고 이 일곱 사람이 회중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일곱 사람이 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째, 좋은 조직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제자들의 무리들을 불러모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를 버려두고 접대에 자신들을 드리는 것, 즉 디아코네인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서 섬김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사도가 그 두 활동 모두를 사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제의 사역을 등한시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와 그리고 접대에 자신을 드리는 것 디아코네인 이 두 가지 다 사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역 모두 중요한 일이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사역의 구분은 모든 시기에 교회에서 통용되는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상황 안에서의 특별한 구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이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시대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필요 그리고 문제들 등장하는 문제들이 다 달랐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심자들이 함께한 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인의 수의 증가는 성도들의 물질적 필요의 증가라는 결과와 함께 왔습니다. 사도들 이외에 사람들이 식량의 배급을 감독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지금의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곱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도들과 함께 회중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다뤄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 믿을 만한 일곱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얼마를 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교회의 사역을 함께 해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그
설교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이나 우리 사역의 기관들이 또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모든 것이 명백하고 깨끗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감당해져야 합니다. 셋째, 좋은 교회 조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사역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팀과 같아야 합니다. 팻 맥밀런은 이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팀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의 명확하고 일치된 마음을 사로잡는 임무입니다. 팀의 힘은 각 팀원들이 그 목적에 맞게 정렬되는 과정에서 흘러나옵니다. 모든 팀의 임무는 목표를 달성하고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팀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성과를 내는 팀들을 목적 지향적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낸 결과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그 리더십으로 또 세션들과 함께 우리 재직원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직원들이 각각의 의사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각각의 의사나 의견을 함께 나누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팀워크를 해나갑니다.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라, 이 말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팀 정신, 즉 그리스도의 한 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곱 사람들 역시 그들의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들 역시 가난한 과부의 구제 사역을 담당할 자들을 기도로 관찰하고 찾으며 그리고 올바른 자들을 추천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우리 홉처치 성도님들, 우리가 재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잘 알고 투표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믿을 만한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 미니스트리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예는 매우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역할이나 성가대 또는 연주자의 역할, 그리고 교회 회계팀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잔드를 깎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여 교회를 청소하는 워킹 비몸에 참여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예배 후 식사나 다과 모임 후 홀을 청소하는 일, 또는 교회에서 차가 없는 이들에게 차량을 봉사하는 사역,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식사 초대해 교제를 나누거나 교회의 초청,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사역 등의 수많은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바로 이 갭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디를 깎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워킹비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화장실 청소는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고 또 예배 후에 식사 다과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홀을 청소하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 없어서 교회 오기가 어려운 자들에게는 또 차량 봉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 것, 누군가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사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섬기는 자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육신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각 기관의 임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인지라 우리가 섬기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아마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격적 자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역을 위해 선택될 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들의 목록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정직하다는 평판 속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격적 미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완벽주의를 기대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 특성을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미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을 세우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잘 조직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덕 세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잘 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하였나 하는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또는 진실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역시 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동료 성도님들이 덕세움을 받았는가? 그것이 주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그들이 예상하거나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저 그들의 어깨를 일쑥하고서는 자신들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아닌 자신들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려 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좋은 성품이 요구되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이러한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또한 그렇게 행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고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동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입장을 또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문화적 그리고 공동체적 변화들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사람의 임명은 교회 내에 집사의 역할과 목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재정, 과부들의 보살핌, 신약시대에 별도의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 등의 좀 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좋은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일곱 사람들의 영적인 일과 실질적인 일 사이에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6장 2절의 사역인 회중의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매일 음식을 배분하는 섬김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스데반 그리고 8장의 빌립처럼 설교와 전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잘 조직된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효율적 사역을 위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아 흠잡을 곳이 없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계십니까? 선택된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리더십을 따라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의도로도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갈등과 분열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세놓은 그 자격이 갖춰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강하게 동의하실 수 없는 것들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과 이렇게 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하려고 헌신해야지? 나는 이미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그 혜택은 거기에서 오는 베네핏은 모두 여러분에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For the sake of the edification of our church, we pray in Jesus' name. Amen.